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 내 맘에 서러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쉽게 할 수도 없어요. 그나마 아무리 독재국가라 해도 남한에서 밀어주어올 자유를 박탈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은 50년 내내 밀어주어올 자격,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게 사소한 차이 같죠? 아니에요. 투쟁이 일어나려면 도화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밀어를 뿌려볼, 주어볼 수 없는 나라에서 도화선은 목숨을 아무리 천 개, 만 개를 바쳐도 도화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